형제, 상처가 심하니까 우선 말을 아껴. 자, 중상을 입었으니까 의원을 데리고 와야겠대요. 여기 나가면 바로 떠들의 의원이 있죠. 자, 탕약을 복용해야 된대요. 삼치, 금창약, 옥삼, 금불안, 세 개씩. 단사. 단사도 구해야 되죠. 단사는 이제 어디서 가서 구해야 되냐. 단사는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단사. 什么事? 단사는 아직. 어디서 단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연안으로 가보라고 그러죠. 자, 연안으로 가보라고 그러는데 단사를 이제 구하도록 합시다. 단사를 아까 전에 제가 숯을 구했잖아요. 숯. 숯으로 갖다 단사를 만드는 거예요. 얘한테 我认识你吗?알면은 숯이 있죠. 저리로 왔다가 다음치고 도와주기가 좋다고요? 그건 그렇죠. 하지만 네, 필요치 않게 훔칠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 몸도 아픈데 거기다가 내 도둑까지 들어가지고 다 훔쳐버리면은 너무 불쌍하지 않을까요? 자, 떠돌이 의원한테 말 걸어서 단사까지 구해왔다고 그러면은 자 약을 다려주죠. 단사까지 구해와야지 자오침 궁경이라는 의술서를 하나 줘요. 의술서가 이 게임에 몇 개 없어가지고 무조건 다 구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줍니다. 와소엽한테 감사해야 된대요. 코로나 퍼트리고 도와준다고 하는 중국처럼. 참고로 이거는 대만 게임이죠. 대만 게임. 중국이 아닙니다. 타이완 넘버원. 怎么啦? 자, 밀방 탕약 한 개. 탕약을 갖다가 이렇게 먹여줄게요. 什么事? 탕약 가져왔으니까 얼른 조전누님께 드려. 점주한테 주고요. 중국 공장 전부 동남아로 옮기면 안 되나? 그러면 좋죠. 됐어. 조점주는 내 동문 탕약을 복용하고 나서 맥박에 많이 안정되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날 수 있을 것이오. 자, 소겸 나왔죠. 소겸. 도장님을 만나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럼 조점주는 대략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까요? 소이루. 이봐요, 잠깐. 내게 금창약 제조법을 가르쳐준다고 했잖아요. 자오침 구경 주죠. 아직 제 소개를 하지 않았군요. 소이루. 소여각. 소여각 처음에 약간 동료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동료 아니더라고요. 도석방 뭐하는 놈들인데 이렇게 난폭한 거냐고. 자, 도석방 사람들이 어떤 방해인가요? 자, 오래되지 않았대요. 노천 유어장과 계산 세옥도를 창안했대요. 무공을 습득하신 후에 곧바로 도석방을 창립하셨고 저희 수옥기 주민들이 구역 왕래나 도석 채광을 할 때 산위의 표형체의 유적들로부터 침입받지 않도록 보호해줬대요. 도석방 형제들의 보호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대요. 수입의 일부를 도석방 형제들에게 지불하는 것 또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었대요. 의롭게 비적의 항거하는 방해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아, 노방주. 그러니까 도석방을 만든 애가 세상을 떠난 후에 포악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나 뭔가가 네, 그 뒤를 잇는 사람이 이제 포악하게 하는 거겠죠. 노방주는 어떤 사람이죠? 자, 친아들 도대석 외에 양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날 부방주 주익이지요. 말하자면 저와 주형제도 10여 년 가까이 사귀어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부방주가 바둑을 들어오지 않은지 너무 오래됐대요. 실종됐다는 얘기겠죠? 이 대소전은 부방주 얘기가 나오니까 은근히 수줍어하는 것 같네. 자,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정도로 방자하지 않았습니다만 노방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도대석은 방주의 자리를 넘겨받고 주익은 노방주님의 양자 자격으로 후방주의 자리를 넘겨받았는데 그때부터 도대석이 멋대로 날뛰기 시작했지요. 친아들이 날뛰고 있다는 얘기죠. 양자는 네, 사라졌고. 그렇게 된 거였군요. 도석방 사람들이 왜 찾아온 거죠? 직공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떠나있던 동안 옥방에서 아주 좋은 원석 모직물을 하나 골랐는데 조점주는 그 모직물에서 최상급 비치가 나올 것이라 단정을 지었고 관심을 끌었대요. 모직물을 반드시 그에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시가의 3할만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했다고? 범주가 조점주가 인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대현진 상인이 사가버렸다고. 원하는 물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깡패들 불러가지고 네, 혼내줬다는 얘기죠. 부방주의 행방을 알아봐달래요. 오케이 알았어. 이거는 이제 수호기에 관련된 서브퀘스트인데 약간 메인캐처럼 나오죠. 이것도 해주면은 수호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는 퀘스트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좀 나중에 해도 상관없고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대충 좌우침 구경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잠깐 해준 거죠.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얻어야 되는 게 뭐가 있지? 빨리 대선 탐지 배워야 되는데. 단가건보 다 찍었고 자 이제 전기가격 찍어주고요. 금가공차 그래 요거를 해야 돼요. 금가공차 이거 메인캐스트니까 요거 좀 해줍시다. 요거를 먼저 해주는 게 이 캐스트를 먼저 해주는 게 이게 이 캐스트를 조금만 클리어하면 바로 경공이 올라가요. 지금 경공을 80까지 찍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빨리 80까지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 더 악당짓을 많이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이 게임 모아서 탈출해야 되는 거야. 하도랑 낙서를 모아서 탈출하는 거야. 하도랑 낙서.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거예요. 을촌두룡기 외전 1에서는 김용소설의 작품인 14작품, 네. 14천서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성당으로 가서, 성당에서 이제, 네, 14천서를 놓고, 현실세계로 돌아가는 이제, 히오스,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히오스 세계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현실세계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2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 시대보다 한참 더 전으로 떨어진 거예요. 현실세계로 간 게 아니고, 그 시대 때보다 을촌두룡기 외전 했을 때 그 시점에서 더 과거로 가버린 거예요. 더 과거로 가버려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서 하도란 낙서라는 네, 그 두 개 천서를 찾아가지고 붙여놓고 성당에서 탈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시공의 폭풍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도란 낙서를 찾아서 탈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게.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자. 달마사 시공의 폭풍으로 네. 들어와 버려서 여기로 온 거예요. 자 일단 이 갈마사에 들어왔으니까 갈마사에 어디로 가야 되냐. 갈마사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일단은 세이브. 일단 이제 세이브를 한번 해봅시다. 네, 저장 한 번도 안 해놨거든요. 저장 한 번도 안 해놨어요. 지금 여기다 세이브, 9번에다가 세이브 해놓을게요. 9번에다 세이브 해놓고 이제 처음 저장합니다. 시작한 지 6시간 만에 처음 저장. 자, 이렇게. 자 여기로 가면은 차 끓이고 있는 애 있죠? 노인. 이 노인은 왜 여기 혼자 앉아있는거지? 차주전자도 놓여있네.
혹시 이노인이 차를 훔친 도둑인가? 어디 이노인에 떠볼까? 아마 서령이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노 선배 여기 앉아서 뭐 하시는 거죠? 혹시 길을 잃으신 거라면 바로 옆에 갈마사이니 제가 안내해드리죠. 좋아,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 걸 보니 무슨 양심에 걸리는 짓을 한 것이 분명해. 분명히. 그런데 양손바닥을 차 주전자에 대고 무엇을 하는 거지? 눈도 크게 부릅뜨고. 자식아, 방해하지 마라! 지금 한창 차를 끓이고 있으니까! 어, 갑자기 말을 했어. 저기 차를 끓인다고요? 여긴 장작도 불도 없는데 어떻게 차를 끓인다는 거죠? 허! 차를 끓이는데 장작이 왜 필요해? 내공을 이용해서 끓이면 되지 않느냐! 뭐라고요? 내공? 노 선배, 옛말에 허풍이 치더라도 각본을 짜두고 치라고 했습니다. 내공으로 차를 끓인다니 그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으흐, 어린 친구, 자네는 참 견문이 좋군. 어허, 나의 동문 무공이래요. 독자적인 무공이라는 얘기죠. 차를 끓이는 무공. 날고기는 익은 고기가 돼버린대요. 그저 진순을 잡아 내공으로 가열하기만 하면 즉석에서 향긋한 불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 무공이냐. 다만 이 무공에 아직 그럴싸한 이름을 붙이지 못했는데 좋아. 마침 지금 차를 끓이고 있으니 이걸 열차신공이라고 불러야겠다. 열차신공? 정말 되는대로 지은 이름이네요. 열차신공의 구결을 내게 전수해줄테니 너도 나를 도와 이 차를 끓이래요. 자, 사이쿤 무공 배우기 싫어. 자, 무공을 전수해주겠다는데 너 왜 싫다는 게야? 좋아요, 노선배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쳐주세요. 자, 내가 말한 구개대로 최대의 진기를 운행해봐라. 이렇게 알려주죠. 저는 손바닥에 전자레인지 달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와, 차 끓고 있죠, 지금? 차 끓고 있어요? 하하하, 내 녀석 과연 잠재력이 있구나. 이제 드디어 이 금가공차를 마실 수 있겠어. 하하, 아닙니다. 금가공차를 훔쳐간 게 과연 이 늙은이었군. 노 선배는 무공이 심오하구나. 찻집에서 빌려온 거래요. 절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차장 사람은 아니에요. 노 선배한테 숨김없이 털어놓은 차면 분명히 차를 찻집에 돌려주려고 이곳에 온 것은 맞아요. 저로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절대 노 선배를 팔려는 것은 아니에요. 재밌대요. 그리하자면 넌 꼭 내 손에서 이 금가공차를 가져가야겠군. 그렇지? 그렇죠. 그럼 이게 이런 게 딱 좋지. 이놈아, 내가 몸을 푸는 것을 내가 같이 도와준다면 이 차를 내게 주면 어떠냐. 어떻게 몸을 푼다는 거죠? 저 어깨 언덕이 보이냐? 언덕? 저 언덕. 동정신공 내시공? 뭔 소리야? 잘 봐라! 저, 바로 저 언덕이다!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막 내 여자들을 마음껏 사귈 수 있고 막 경공으로 막 날아다닐 수 있고 이런데, 그런데 핸드폰이랑 뭐 컴퓨터랑 스마트폰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현실 세계로 돌아갈 거예요? 현실 세계로 돌아가면은 당연히 내공이랑 내 무공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경공이랑. 절세 미녀들과 사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핸드폰도 없고 전기도 없고 네, 컴퓨터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어요. TV도 없고. 인싸들이 게임하는 거 봤어? 근데 여기 즐길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피자도 없어요, 여기. 여기 피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피자, 치킨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 네. 여기 휴지도 없을걸? 휴지도 생긴 지, 200년도 안 되지 않았어요? 휴지라는 물건이 생긴 지도 200년도 안 되지 않았나? 휴지도 없을걸요, 당연히? 휴지가 어딨어, 이 세계에. 자, 올라갑시다. 철관.
저는 아마 현실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여기에 네. 여자를 끼고 놀 수 있다고 해도 네, 저는 현실 세계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노인. 자, 노인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서줍시다. 여러분들, 저는 잠깐만, 네, 피자 좀 하나만 데펴가지고 올게요.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배고프니까 피자 좀 하나만 데펴가지고 옵시다. 피자. 일단은 콜라부터 갖다 놓고 보이시나요? 코와 분가! 돌연변이 닌자 거북, 돌연변이 닌자 거북, 돌연변이 닌자 거북, 무적의 용사들 나가신다! 이거 코스트코 피자예요. 코스트코 피자 한 조각이 이 정도예요. 코스트코 피자 한 조각. 한 조각이 이 정도입니다. 자, 돌멩이 세 개가 있다고 그러죠? 경공 수련이 훌륭하거나. 오케이! 경공 상승! 세 번 공격해서 날 건드릴 수 있다니 금강홍차는 네 것이다 라고 하네요. 좋아요!
얘야 조심해! 그러죠? 피자는 여러분들 연회비 안 내도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갑범이 알아서 해결해주죠. 저는 뒤로 이렇게 살짝 빠져서 여기까지 빠져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스위치 켰어요. 스위치 켜져 있습니다. 스위치 켜져 있어요. 줘야겠죠? 아우 나 치킨 먹었는데 피자라니 너무하다고요? 왜요? 치킨 먹었으면 되지. 혼쭐 내줬죠? 조건 좋아. 너희 녀석 정말 잠재력이 있군. 그래 차를 준대요. 자질까지 볼 수 있다고? 자 얘기를 하죠. 자, 열치 신공도 얻었죠? 콜라도 있죠? 콜라도 마시고 있어요. 자, 이거 쫄가모 일단 다 찍어줄게요. 쫄가모 다 찍고, 자, 안행공결 찍고, 자, 전기가결 찍고, 자, 100원 접전도 이거 다 찍었으니까, 전공 68. 여연걸까지 찍어줍시다. 여연걸 여기까지 찍어 빨리. 아직도 내공이 아직도 경공이 부족해. 경공 80까지 찍어야 돼. 80까지 경공 80까지 빨리 찍어야 됩니다. 우후! 그래 떨어져주고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야 어디로 가야 되냐. 맨 처음에 제가 네 장하초봉 주변 갔을 때 그 뭐냐 범인 지목하는 거 했었죠. 범인 지목하는 거 여기 그쪽으로 가가지고 범인 잡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괴승 만났었잖아요. 괴승 수호기에서 괴승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 네, 서 있는 거 이거 혼내줘야 돼요. 여기 가면은 괴승이랑 관련된 퀘스트예요. 한 집안에 13명을 다 독살해서 죽여버렸대요. 얘가 그 괴승과 관련된 건가? 저 녀석과 저 금술을 모두 잡아들여라! 그러죠? 갑자기 싸움을 걸어요.
이 친구를 혼내줘야 되는데 이 친구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내주고 내주고 살짝 위로 가서 버프 걸어주고 한 종료 반사평도 반사평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선 넘겨주고요. 아 뭐야 몇 번을 때리는 거야? 요한이 아마 안 죽어야 될 거예요. 죽으면 좀 귀찮아질 텐데. 자, 여기로 가서 찌르기. 이게 안 죽네? 저게 안 죽네? 아쉽다. 죽었어야 됐다. 좀 많이 주네. 요는 원수를 원수로 은혜는 은혜로 갚는데요. 강리는 승려로 분장해 있어. 다만 뜻밖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당초 그가 기연을 맺었던 사람의 지금쯤은 동천으로 떠났다는 것이. 대연진에서 중요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대요. 편지와 오페를 그에게 전해주래요. 이게 초몽각에 있는 애한테 전해주면 돼. 초몽각. 자, 이 친구 한번 구해주고. 이제 거지촌으로 갑시다. 거지촌. 여기다. 범인 찾는 거.
요거는 해석이 안 돼 있죠 지금. 아 모두 여기 있다. 하하 매우 고맙군. 범인을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거지촌에 범인이 한 명 있는데 범인 맞추면은 저렇게 돈 줍니다. 이 퀘스트를 나중에 협도 2탄이라는 퀘스트 진행하기 전에 먼저 깨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협도 2탄을 먼저 진행해버리면 이 퀘스트가 실패가 돼버립니다. 더 이상 못해요.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자, 조경 찍어주고. 자, 서문옥당. 이 친구한테 말 걸어주면은 10여 년간 이곳을 오지 않았더니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왕노대뿐이군. 이 친구가 엄청난 무린고수예요. 무린고수. 자, 필요한 건 이번 여행에서 상승의 단조 재료를 찾으려 한단다. 현철, 자금, 전령부, 자단목 요거를 갖다 갖다주면 돼요. 퀘스트를 깨줘야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공석촌으로 이동. 이제 초반에 할 수 있는 퀘스트들은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초반에 지금 좀 진행해 놔야 되는 퀘스트들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공석촌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철사장 얻는 퀘스트. 밤 되면은 돼요. 밤 되면은 여기서 퀘스트 하나 또 일어나거든요. 그것만 딱 하면은 이제 초반에 할 만한 퀘스트들은 다 한 거예요. 이제 메인 퀘스트를 슬슬 진행을 합시다. 메인 퀘스트 슬슬 진행하자. 이쪽으로 가주면 되죠. 자, 경공 지금 70 넘었나? 경공 68! 자, 경험치가 이 정도 있죠? 일단 요거 일반에서 요거 광물 입문 하나 해주고 이걸 찍어주고 이거 배워주고 여기 주변에 또 경공 올라가는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 네. 별짓더미 어지럽히지 말라고. 자 대용아 대용아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뭔가 막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밟아주면은 닭 이렇게 나오죠? 설마 방금 내 몇 걸음이 전부 저 녀석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야? 저 닭을 갖다 이제 잡아줘야 됩니다. 피자 먹었는데 이제 치킨인가? 치킨은 없어요. 아, 이 치킨 말하는 거야? 잠깐만. 저렇게 레기 걸려. 오케이. 자 이렇게 다가가면은 치킨
사람하고 싸우죠. 하지만 갑범한테 그대로 물려서 죽어버리죠. 이래가지고 목줄을 잘 채워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보안기술 얻었죠. 이 퀘스트를 하면은 경공이 올라갈 거야. 경공 마법사 내가 이리 커다란 수탁으로부터 기묘한 신법을 터득하게 되다니. 아이고 내가 대체 뭘 한 거람? 자 이렇게 배워주고 자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경공이 75죠? 딱 요거 배우면 이제 경공 80 되죠? 지금 5000점 경험치 5000점 5000점만 더 모으면 돼. 아냐 저 하지 말고 이거 하나 주고 성취를 조금만 더 500점 해주고 1500점짜리 오케이! 배울 수 있다! 자 이제 바로 대선탐재 요걸 배워줘야 돼. 이거 빨리 배워야 돼. 이걸 빨리 배워야지 네, 게임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어. 이걸 빨리 배워야 돼. 자 그리고 얘는 뭐 배우는 게 좋을까. 통풍건보 배우고 전기가게 배우고 됐어. 대선 탐지 이걸 빨리 배워줍시다. 황금알? 이런 것도 떨어져 있네. 그러면은 일단은 대선 탐지를 먼저 배워줍시다. 이거 저 메인 퀘스트 진행하기 전에 대선 탐재부터 먼저 빨리 다 배워야겠다. 일단은 경험치를 좀 얻으러 갈게요. 경험치 얻기 좋은 곳이 있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가는 노가다 장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탐재를 배우면 할 게 진짜 많아져요. 미온 수채로 이동. 여기로 일단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로 가면 뭐 해야 된다? 바로 이쪽으로 와서 중문호주. 어? 중문호주가 없네. 없으면 여기로. 요 길로 올라가야 돼요. 요 길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네. 올라가. 아씨. 못 올라가냐. 올라가. 여기 천몽도법 얻었던 데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경공이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뛰어다닐 때 이제 좀 다르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뭐야, 왜 단사평은 왜 그거지? 없어졌지? 잠깐만요. 단사평 이 친구의 당어루가 없어졌어. 하나 빨고 천년영지 빨아주고요. 일랑 빨고 너 이곳을 어떻게 찾아왔지? 뭔데 놈을 쫓아내자. 자, 이 무인들이랑 싸우는 게 이제 첫 번째 노가다 장소. 네. 여기서 이제 미친 듯이 사냥을 해가지고 경험치를 모아야 돼. 얘들이 생생교화단이랑 회복단 속고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진짜 좋습니다. 얘네들이 노가다 하기 진짜 좋아요. 이렇게 때리고 기다리면 되죠. 이렇게 여기다 놓고
녀석들이 이렇게 알아서 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때려주고. 어, 왜 저쪽으로 이동을 하냐? 뭐 하는 거야? 이동이 이상하게 됐네. 이렇게 살짝 움직여서 우리 갓범, 어, 갓범한테 안 닿네. 안 닿으면 어쩔 수 없고요. 안에 공격 여기 위로 올려주고. 튀었어. 얘네들한테 그냥 맞으면 좀 아프니까 최대한 표범이 다 맞아주겠죠. 봅시다. 제가 잘못 움직여가지고 맞았죠. 실수했다. 둘 다 때릴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때려주고요. 이거 마무리 못하냐? 자, 여러분 경험치 엄청 많이 올라가죠? 여기 경험치 많이 줘요. 초반 노가다 장소로 최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이 벌어졌다면 어째 하나하나가 다 미치광이처럼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서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군. 이런 식으로 계속 잡을 수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가지고 또 싸우면 됩니다. 또 싸우면 되는데 이제 어 한번 싸울 때마다 경험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또 찍어주고 경가가 여기다 놓고 여연기가 여기다 놓고 이쯤 가가지고 때려주면 돼요. 잡아주고 여기로 이동해서 표범 쪽으로 다 모일 거예요. 저들이 또 잡아주면 돼요. 오리 사냥하기 딱 좋게 모여있죠?
그렇다면은 여기로 살짝 이동해서 완벽하다. 자, 이런 식으로 적들을 혼내주면 되죠. 메인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벨업 어느정도 하고 나면은 그냥 되게 빠르게 다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레벨업을 해주는게 중요해요. 이쪽으로 가서 찌르고 뒤로 빠지면 되죠. 아, 이거 네 명을 못 맞추네. 표범도 얘네들한테 많이 맞으니까 좀 아프죠? 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표범? 우리 표범이 죽겠는데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서 네 마리 한꺼번에 못 찌르냐? 아 아깝다 씨. 세 명 한 번에 못 찌르냐? 아, 찔러주고 좀 빠지면 되죠. 이걸 피하네. 다리. 와, 이걸 피한다고? 잘 피하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때리는 거죠? 핸드폰 딜이 잘 나와요, 생각보다. 오케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표범이 잘 버텨요, 생각보다. 이래가지고 표범이 중요한 거야. 이래가지고 수황책이 진짜 중요해. 초반에 수황책을 갖다가 많이 찍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래가지고 포켓몬이 중요한 거야. 이러니까 피카츄가, 네, 인기가 많았던 거죠. 이러니까 피카츄가 인기가 많았던 거야.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대선 탐지를 익혀줍시다. 요번 전투 하고 나면은 아마 이제 훔치는 거 확률 증가하는 거 찍을 수 있을 거예요. 훔치는 확률 증가. 이 대선 탐지라는 기술이 훔치는 확률을 올려주거든요. 그거 올리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 거죠. 미친 듯이 막 훔치고 다니면 되죠 이제. 갓범한테 이렇게 버프 한번 주고. 예, 이거 스팀에 있어요. 선물 받은 겁니다. 스팀에 있고 소요객잔이라는 카페 가면은 거기서 한글 패치 받을 수 있어요. 한글 패치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2년 전에 나온 게임인데 아직까지도 한글 패치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최근에 또 한번 업데이트 돼가지고 퀘스트 몇 개 한글화 됐어요. 퀘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한글화 안 된 퀘스트들이 좀 있어요. 진짜 사소한 서브퀘스트. 네. 한글화 안 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 있어요.
자. 와, 이걸 피한다고? 다 피하네. 와하! 왜 날 쳐? 야, 잠깐만. 저기요? 어, 치사하게 우리 팀원들을 때리네. 정신 나와가지고. 죽으려고. 얘들 이거, 씨. 컷! 찔러주고. 빠지고요. 나중에 이 지금 싸우고 있는 애들이 명교 애들인데 명교 대장이 진짜 오지겠어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미쳤어요. 길이 진짜 오지입니다. 엄청 세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슈퍼 초 강력한 딜이 들어옵니다. 명교에서 노가다 하고 있어요. 명교 노가다. 여기가 딱 노가다 하기 좋은 장소죠. 못 움직이네. 일단 얘부터 움직이고. 이제 레벨업 노가다 하려고. 딜이 생각보다 쏠쏠한 것 같아요. 핸드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딜 잘 들어가요. 대선 탐재 이거를 갖다가 빨리 네, 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가다 좀 하고 있습니다. 딱 요번만 하면 돼. 이제 세수경 얻으러 갈 거예요. 대선 탐재 딱 그 훔치는 것까지만 찍으면은 백하열한 건법이랑 그리고 뭐냐 백하열한 건법이랑 그리고 세수경 얻으러 갈 겁니다. 세수경. 자, 9500이죠? 9500이면은 여기서 요런 거 하나. 네, 성망. 요런 것도 하나 찍어주고, 요런 것도 올려주고. 네, 이러면 이제 배울 수 있죠? 대선 탐지. 훔치기의 성공률 증가. 이걸 무조건 찍어줘야 돼요. 이걸 빨리 찍는 게 이 게임을, 네, 쉽게 풀어나가느냐, 어렵게 풀어나가느냐. 이 차이가 결정이 되죠. 저걸 빨리 배울수록 게임이 쉬워져요. 자, 이 친구는 100원 접전도 이거 배우자. 호풍검도 찍어주고 능진검보 능진검보나 찍을게요. 검이나 열심히 찍자. 지금 검술로는 딜이 약하다고요? 아, 백하열한 검법을 지금 바로 쓰진 않을 거예요. 일단 내공이랑 그 뭐냐 그거부터 다 배워야지. 아, 이거 그냥 고립탈출로 나오면 되지. 세수경 얻으러 갑시다. 세수경을 빨리 배워야 돼요. 세수경 이제 배워야 될 건 세수경 빨리 배워야 돼. 세수경 빨리 배우면은 이제 미친 듯이 세지죠. 이제 정신 나갈 정도로 내 슈퍼 초똥 파워가 될 겁니다. 한 단계 더 레볼루션 할 거예요. 이거 턴제 게임입니다. 슈퍼초 똥파워가 될 거예요, 이제. 초사이어인이 되기 위한, 네, 단계죠. 세수경을 배우는 순간, 네, 데미지가 오지게 세질 겁니다. 피통도 많아지고, 전체적인 전투력이 올라가죠. 이 친구 약간 지금, 네, 약간, 버거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물 위도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죠? 야, 떨어진다. 이 아저씨 뭐야? 저 아저씨 뭐지?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누구세요? 애호설? 무슨 일이시오? 아, 강호의 소문. 야, 얘도 소문 알려주는 애네? 띠용. 처음 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살짝 놀랐는데. 소문 아저씨네. 저 양 같은 거 이거 죽여버려야겠죠? 크. 역시 경공이 뛰어나가지고, 네, 움직이면서 싸대기를 때릴 수 있죠. 쭉 달려. 게임 시작한 지 7시간 만에 벌써, 네, 경공이 이렇게 뛰어나졌습니다. 여기다. 자, 저 친구들 엄청 세거든요? 세숭이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적들이 좀 세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지금 정도면 아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정도면은 할만할 거야. 아예 못 이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자, 세이브하고. 앞에 저거는 또 구경거리가 생긴 것 같은데, 봐도 되려나? 아키에이지 생각난다고요? 아미타불! 진대지! 빈승은 그저 자네가 우리를 따라 소림으로 돌아가서 폐관하고 잘못을 뉘우치길 바랄 뿐이네. 코난이죠, 코난. 네. 다만 자네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아집을 내려놓길 바랄 뿐이네. 흥, 자네도 아집을 내려놓겠다. 어째서 난 너희 죽놈들이 이런 무궁비급 같은 몸밖의 물건을 내려놓는 꼴을 보지를 못했을까? 자, 각종 절기들이 보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무리의 대머리들이 똥도 안 싸면서 뒷간을 점거하는 격이니 꼭꼭 숨겨둬봤자 천에 이룰 곳이 없지. 그러니까 무궁비급을 잔뜩 감춰놓고 그냥 쓰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죠. 대발 두타. 강자구나. 비록 네가 삭발하지 않고 수행하는 화공이라고는 해도 소림 제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파괴승 같은 녀석이라는 얘기죠, 친구. 지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아이고, 잘난 사람은 고개 숙이기가 힘든 법이라는데 그렇게 내가 나서주길 바라신다면야. 시주, 이자는 동문을 죽이고 경서를 훔쳐간 소림의 반도인이 악행을 도와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여기서는 일단은 이 친구를 따라주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거 대만 게임이요. 의천도룡기 외전이 대만이었죠. 옛날에 나온 갓겜들은 다 대만이고, 이거는 꽤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것도 대만 게임이요. 다수로 소수를 피폭하는 건 비겁해! 자, 강호의 사내 대장부로서 당신들이 다수로 소수를 피폭하는 행동은 묵과할 수가 없어! 시조 어리 일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요! 자, 싸워줘야겠죠? 얘네들 사자우 써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에 그냥 제 동료들 다 터질 수 있어요. 사자우 맞으면은 한 방에 애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자우 쓸 것 같으면 바로 그냥 뒤로 빠지는 게 좋습니다. 아잇! 아잇! 이 친구가, 지금 수염난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사자우스거든요? 얘네들 딜이 좀 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도망가. 다음 턴에 아마 사자우 쓸 거예요. 자, 일단은 얘네들은 그냥 뒤로 빠져요. 반사평이랑 애들 다 뒤로 빠질게요. 빠지고. 와진핑은 열심히 때려주다가 도망가. 한 이 정도? 도망가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요? 사자우 쓸 거예요, 아마. 사자우. 와우. 자, 핸드폰으로 왔다 공격. 핸드폰 던지기! 핫! 와, 뭐야, 왜 이렇게 안 달아, 피가. 피 되게 안 달는데? 자, 이제, 단사평 이동해가지고. 단사평으로 왔다가 한번 찔러줘야겠죠?